안녕하세요, BK입니다. 오늘은 60만원으로 구성한 가성비 끝판왕 시스템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배틀그라운드를 무려 풀옵션으로 렉 없이 플레이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번에도 총 두 대를 조립을 했고요, 그 중에 한 대는 최대한 돈을 아끼기 위해서 대부분의 부품을 중고로 구매를 했고요, 또 한 대는 비슷한 사양이지만 부품들의 내구성과 추후에 CPU와 메인보드 램만 교체를 해서 사용해도 될 정도로 대부분의 부품을 신제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스템의 구성과 장단점 그리고 전체적인 성능 테스트와 게이밍 테스트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컴퓨터입니다. 이전에 30만원짜리 배그 국민옵 컴퓨터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제원 X5670은 인텔의 6코어 12스레드의 서버용 CPU입니다. 오버클럭이 가능한 게 알려지면서 게이밍용으로 재조명 받고 있는 CPU이고요, 웨스트미어라는 네이밍을 갖고 있습니다. 성능은 오버클럭을 해준다면 i7-7700K보다 조금 낮은 성능을 내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세한 성능은 조금 이따가 벤치마크와 게이밍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30만원짜리 가성비 컴퓨터와 동일한 구성에서 나머지 금액은 온전히 그래픽카드에 투자를 했고요, 케이스도 조금 더 이쁜 3RCS의 J230 RGB로 바꿔줬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인텔의 제온 X5670의 성능이 RTX 2060까지도 병목 현상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만 업그레이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최대한 비용을 아껴야 했기 때문에 몇몇 제품들 빼고는 전부 중고로 구매를 했고요, 가격은 배송비를 포함해서 총 574,000원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딥쿨의 80mm 시스템 쿨러로 포함시켰는데요, 그 이유는 X58 보드에 발열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추가로 장착을 해준 거고요. 그리고 쿨러를 보시면 서머랩 트리니티인데요, 현재 판매되는 트리니티는 1366 소켓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 세대의 트리니티 쿨러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컴퓨터입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CPU와 메인보드 램을 제외하고는 전부 신제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중고 제품을 최대한 쓰지 않고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CPU와 메인보드 램은 현재 시점에서는 새 제품으로 구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고 제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격을 조금 더 저렴하게 구성을 한다면 수냉쿨러를 공냉쿨러로 바꿀 수 있겠는데요, 수냉쿨러를 사용했을 때 CPU 오버클럭을 조금 더 할 수는 있지만 성능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공냉쿨러로 바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용 중인 1366 소켓에 맞는 공냉쿨러의 선택지가 많지 않기도 했고, 케이스에 팬들과 일체감을 주어서 조금 더 나은 감성을 위해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스펙은 어느 정도 살펴본 것 같으니 바로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CPU지를 통해서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CPU의 동작 속도는 오버클럭을 통해서 4.4GHz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순정클럭이 2.93GHz이니까 대략 50% 정도의 성능 향상이 되었고요, 램클럭도 오버클럭을 통해서 2000MHz로 작동하고 있는데요, 순정클럭 1600MHz 대비 약 25%의 성능 향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버클럭의 세팅은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오버클럭 설정 영상은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을 클릭하셔서 이전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시네벤치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네벤치 릴리즈 15 기준으로 1000점이 조금 안 되는 점수가 나왔고요, 그 다음은 시네벤치 릴리즈 20입니다. 점수는 2100점이 조금 모자란 점수가 나왔습니다. 위에 보시면 7700K가 있는데요, 7700K의 성능보다는 조금 모자란 성능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D마크입니다. 우선 파이어 스트라이크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픽 스코어는 2만 점 가까이 나와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음은 타임스파이입니다. 타임스파이의 점수는 그래픽 스코어 7800점, CPU 스코어 5000점 정도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점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벤치마크 점수는 이렇게 준수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게임을 했을 때는 어떤지 바로 게이밍 테스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버워치입니다. 오버워치의 옵션은 최상 옵션이고 상세 옵션은 이렇습니다.
오버워치는 최적화도 매우 잘 되어 있는 게임이면서 그래픽 요구사항이 높지 않은 게임인데요. 게임을 진행하면서 과도한 프레임 드랍이나 끊기는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쾌적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었는데요.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최저 프레임이 138.3프레임, 평균 프레임은 153.2프레임, 최고 프레임은 156.1프레임, 하위 1% 프레임은 110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최고 옵션임에도 불구하고 144프레임 방어가 가능했습니다. 다음 게임은 레인보우 식스 시즈입니다. 옵션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울트라 옵션으로 진행을 했고요. 레인보우 식스 시즈 같은 경우에는 게임 자체에 벤치마크 테스트가 있어서 벤치마크 테스트를 바로 해볼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최저 프레임이 86.1프레임, 평균 프레임은 196프레임, 최고 프레임은 무려 283프레임이 나왔는데요. 레인보우 식스 시즈 같은 경우에는 평균 프레임 기준으로 200프레임 방어까지 가능할 뻔했네요. 다음 게임은 에이펙스 레전드입니다. 에이펙스 레전드는 수직동 계열을 끈 상태에서 그 외에 옵션들은 매우 높음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테스트 방법은 훈련장 비탈길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최저 프레임이 131.4프레임, 평균 프레임은 152.6프레임, 최고 프레임은 196.2프레임, 하위 1% 프레임은 117.1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에이펙스 레전드 역시 매우 높음 옵션으로 144프레임 방어가 가능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게임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옵션은 렌더링 100 기준으로 올 울트라 옵션과 안티엘리언싱과 텍스처, 거리보기만 울트라로 설정한 국민 옵션 두 가지로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맵은 산옥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우선은 국민 옵션의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최저 프레임은 92프레임, 평균 프레임은 156.7프레임, 최고 프레임은 213.7프레임, 하위 1% 프레임은 78.4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국민 옵션은 가볍게 144프레임 방어가 가능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배틀그라운드 올 울트라 옵션의 결과입니다. 최저 프레임은 82.7프레임, 평균 프레임은 124.1프레임, 최고 프레임은 169.2프레임, 하위 1% 프레임은 70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올 울트라 옵션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144프레임 방어가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120프레임까지는 방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진행한 모든 테스트는 게임마다 총 5번씩 테스트를 진행해서 5번의 결과를 평균값으로 낸 것이 아닌 정상적인 결과값 중에서 제일 낮은 값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픽카드는 오버클럭을 적용하지 않은 순정 상태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오버클럭까지 진행을 한다면 좀 더 나은 성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가성비 끝판왕 컴퓨터의 상세 스펙과 벤치마크 그리고 게이밍 테스트까지 진행을 해봤는데요. 10년 된 부품으로 이렇게 성능 좋은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게 테스트를 하면서도 놀랐는데요. 지금까지의 결과로만 본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시스템인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물론 단점도 존재했습니다. X58 칩셋 보드에 메모리 많지가 않기 때문에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고요. 오버클럭을 적용을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전력 소모가 생각보다 높다는 점, 그 외에 USB 3.0 포트와 M.2 슬롯이 없는 점, 그리고 기대 수명 정도가 되겠는데요. 수명 같은 경우에는 제 지인들 중에서 전에 올린 영상을 보고 조립해달라고 했던 분들이 꽤 있어서 현재 총 4분이 이 시스템으로 게임을 즐기고 계시는데요. 아직까지 4분 모두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6개월 이상 사용을 하고 있지만 중고로 구입한 제품이 상태가 어떤지 미리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을 버텨온 부품들이기 때문에 수명은 제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단점들을 상쇄할 정도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선택은 제가 아닌 여러분의 몫이니까요. 자, 이렇게 가성비 끝판왕 두 번째 버전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새 제품으로 이 정도의 성능을 내주는 시스템을 구성하려면 대략 90에서 110만원 정도를 투자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큰 메리트가 있었지만 중고 제품이면서 10년 가까이를 버텨온 CPU와 메인보드를 같이 구성을 했고 그리고 오버클럭까지 해줘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쉽게 추천할 만한 견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재미있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기타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더 많은 제품 리뷰 영상과 다른 곳에서 볼 수 없었던 여러가지 팁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BK였습니다.